배창순 씨입니다. 충청도 사장님이란 제목이에요. 피자 가게에서 알바를 할 때 일입니다. 저는 주방 쪽에서 토핑을 담당하고 있었죠. 주문이 들어와 빵에 소스를 싹싹싹싹 바르고 치즈를 듬뿍 뿌렸어요.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이 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뿌리면서 생각했죠. 너무 많이 뿌렸나?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사장님이 한 말씀 하시더군요. 아는 집이야? 아, 많이 뿌렸네. 어, 너무 많이 뿌렸네. 확실히 많이 뿌렸네. 저도 아는 집이야? 김성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택시하는 30대 청년입니다. 취업도 안 되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기에 여러 경험을 쌓아보자 하는 생각으로 택시를 하게 됐고요. 새벽부터 낮까지는 택시 운행을 하고 밤엔 대리까지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네. 열심히 사시네. 열심히 사시네. 뭘 줘야 돼요? 때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낮까지 택시 운행을 하고 잠시 쉬어볼까 하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술을 드시고 대리를 부르시더군요. 마침 동네에서 콜이 잡혀 신나게 뛰어갔더니 술이 얼큰하게 취하신 40대 남성분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차 키를 삐빅 하는데 제가 모는 택시와 같은 차종. 운전하기도 편하고 반가운 마음에 잘됐다 하며 룰루랄라 바로 타고 시동을 걸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아, 출발. 룽 그렇게 달려서 양화대교를 건너는 순간 뒷자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자이언티가 앉아있나? 하지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왔어. 토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저씨 토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저씨 이거 차 어떡해요. 아저씨 내려요. 자기 차도 아닌데. 전 소리를 지르며 갓길에 차를 세웠고 택시인 줄 알았나 보다. 아직 아저씨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시면서 현금 10만 원을 저에게 쥐어주시면서 차에서 내려 도망가셨습니다. 하루 공쳤구나 생각하며 짜증이 난 상태로 토사물을 청소하기 위해 다시 차를 모는데 맞습니다. 이 차는 제 택시가 아니에요. 전 대리를 뛰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 차는 방금 내린 그 승객분 차였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어 차를 세우니 저 뒤에서 아저씨가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미친듯이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렸네. 차렸네. 저도 바로 비상등을 켜놓고는 그 아저씨한테 달려갔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내 차 맞지? 나 택시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저도요. 제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 사이에 술이 깬 승객분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고 팁으로 5만 원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요. 그때 그 손님 혹시 라디오 듣고 계시나요? 저예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할아버지의 동창회라는 제목으로 10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러던 시골의 한 마을에서 초등학교도 아닌 국민학교도 아닌 소학교 졸업 동창회를 하게 된 거예요. 소학교면 완전 예심이. 국민학교 더 전에는 소학교라고 했어요. 예, 옛날 어른들 진짜. 졸업 60년 만이니 전부 70이 넘은 어르신들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기쁨에 만난 할아버지들. 시골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 포항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생사를 확인하면서 술 한잔을 하는데 서로 이름저름하며 잘 살았냐 뭐하냐 막 묻는데 저쪽 한 구석에 한 할아버지가 하면서 힘들게 한 잔을 마시더래요. 그러자 한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술잔을 돌리고 가다가 그 힘들게 한 잔을 드시는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야 인마 반갑다 인마 하고 툭 치고 한잔하자고 했는데 선생님이 얼굴이 너무 늙어서
얘야, 얘 이름이 뭐냐? 얘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자 담임이다. 네 담임 엄마. 담임 자식아, 이 자식아. 담임 선생님 해봐. 선생님이 노하셔서 그날 수학교 졸업 60주년 행사가 포개졌답니다. 신청곡은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자, 오예원 씨. 야, 오랜만에 본명을 밝혀주셨다. 오예원 씨의 사연입니다. 오예원. 퍼온굴인데 너무 웃겼어요. 아, 퍼온굴이에요? 네, 퍼온굴이라고 밝혀주셨어요. 회사 앞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너무 훈남인 거예요. 완전 차은우 스타일이랄까. 오, 보지도 않아놓고 뭘 그래? 야,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않아. 이름만 듣고 차은우 씨가 떠오르는 이름만 듣고. 차은우 씨가 그냥. 그런 사장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주문하시겠어요? 이러면서 환하게 웃을 때면 제 심장이 콩콩콩. 전 사랑에 빠졌어요. 그분을 짝사랑한 지 1년째 되던 날 이제 그만 마음 졸이고 사랑을 고백하라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내서 두 장이나 되는 편지를 썼어요. 좋은 감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걱정되는데? 하지만 직접 건네줄 기회를 매번 놓친 편지는 내 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어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심을 굳힌 전 카페에서 손님들이 다 나갈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짝사랑하는 차은우 사장님이 마지막 손님으로 테이블에 앉아있던 절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전 기회는 이때다 싶은 마음에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든 꼬깃한 편지를 꺼내 그의 손에 냅다 쥐어주곤 후다닥 카페 밖으로 나왔죠. 다음 날 카페 앞을 지나가며 창문 너머 그를 바라보는데 그런 저를 발견한 그 남자가 어? 환하게 웃으면서 잘 됐나 보다. 카페 밖으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아, 언제쯤 오실까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오 마이 갓! 드디어 내 진심이 통하는 걸까? 이렇게 뛰쳐나올 정도면 당연히 예쓰겠지. 내 마음 받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 저 어제 저한테 2,000원 왜 주신 거예요? 아, 주머니 속에 있던 거를 긴장해서. 그거 편지 아니었니? 1,000원짜리였니? 야, 이거 미치겠다. 청양고추 사건. 청양고추? 네. 이건 저희 남편 얘기라 남편 시점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학생 식당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저는 날도 춥고 고국이 생각나는 외국 친구들에게 따끈따끈한 쌀국수를 해주려고 쪽파, 양파, 고추 등등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거래처에서 배송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거래처 물건을 확인한 후 화장실이 급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걸 말이죠. 시원하게 평상시처럼 볼일을 본 후 손을 씻는데 1초, 2초, 3초 제 바지 속 정확히 거기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에? 왜 이러지? 무슨 일이지? 생각해보니 마지막 손질한 재료가 바로 청양고추였던 겁니다. 응? 왜 불이 나지? 아주 그냥 꽉 잡았나 봅니다. 자, 주방에서 급하게 배송 직원을 맞이하느라 마른 행주로 손을 닦고 화장실로 왔던지라 손에는 청양고추의 기운이 감돌았고 아하. 이젠 제 거기로 그 기운이 전달된 겁니다. 아하. 순간적으로 물로 씻어보려 했지만 화장실에는 사람도 있어서 내놓고 씻기는 어렵고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화장실을 찾으려고 2층, 3층을 찾아 헤맸습니다. 큰일 났다. 말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머릿속엔 물만 있으면 비로소 도착한 4층에 사람이 없었고 지퍼를 내리고 가츠바를 들고 지표면대가 조금 높으니까 네. 제 거기에 물을 부었습니다. 살았구나 하며 안심하는 찰나 물기를 적실 때뿐이고 그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청양고추 고추. 그게 청양고추 뭐야? 띄우고 뭐야? 성기. 청양고추 띄우고 오줌. 검색을 왜 이딴 식으로 한 거야? 신기한 건 있다니까. 안 나온 거지. 안 나오니까 계속 해본 거예요. 딴 말 넣어가지고. 진짜. 자, 청양고추 조림, 청양고추 반찬 등 쓸데없는 검색어 중에 고추를 얼음물에 담가보세요라는 한 줄기 빛 같은 댓글을 이런 사람이 또 있었나 보구나. 예, 예. 저는 이거다! 하고 바로 건물 옥상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추운 겨울 건물 옥상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좌우 동태를 살핀 후 슬그머니 자크를 내리고 폭설이 내린 그곳에 눈밭에 살포시 엎드린 후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주문이 왜 안 돼? 여자분이시고요. 퍼온글입니다. 정확히 밝힙니다. 좋아요. 퍼온글. 퍼온글 정확히 밝혀야 돼요. 친구가 야근을 했는데 저녁도 못 먹어서 화가 많이 났었대요. 기분도 안 좋고 배는 고프고 차려 먹긴 귀찮아서 집에 가는 길에 평소 좋아하는 찜닭집에서 포장해 가려고 저기요에서 주문을 했답니다. 저기요. 네, 어플 어플리케이션. 저기요. 마침 동료에게 김장김치를 나눔하고 돌려받은 빈통이 있어서 그 통에 받아가려고 요구사항에 적었답니다. 요구사항 적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한테. 그렇게 매운맛 찜닭을 주문해두고 룰루랄라 가게로 향하는데 그때 울리는 알람. 주문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니 왜? 아 저녁도 못 먹고 이래서 짜증나는데 주문까지 왜? 하고 내용을 보니 요청사항에 금지 단어 아갈통이 포함되었다. 아갈통이 뭐야? 아갈통.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가리를 아가리인데 이거를 그냥 은어 비속어로 아갈통. 뭐 아갈통 이렇게 하죠. 야, 아갈통을 확.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아갈통을 확이 뭐 이런 식으로. 문구가 써 있었답니다. 아갈통이라니 내가 언제? 혹시 오타가 났나 싶어 본인이 적을 요청 사항을 보니 적은 요청 사항을 보니 담아갈통 가져갈게요. 담아갈통 가져갈게요. 아 담아갈통 가져갈게요. 담아갈통. 근데 담자는 담자는 아갈통만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아 네, 담아갈통인데 아갈통 가져갈게요라고 인식을 한 거죠. 아하. 네, 라고 적은 문구가 보이더래요. 순간 짜증났던 마음은 스르르 녹고 혼자 길바닥에서 통 들고 웃고 있었다네요. 김효주 시사님입니다. 6살 아들의 뿅망치. 6살 아들의 뿅망치. 6살 아들의 뿅망치가 제일 아프죠. 저에게는 6살 떼쟁이 아들과 막무가내 딸이 있어요. 체벌은 안 좋다고 생각해서 육아서적이랑 TV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방송을 참고해서 둘이 싸우면 서로 마주보고 앉게 한 후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선 마지막에 빨리 서로 미안해 사랑해 하고 뽀뽀해 하고 시켰죠. 둘이서 울먹이며 미안해 사랑해 하면 어찌나 귀엽던지 싸울 때마다 늘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을 가려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여지없이 둘이 서로 버튼을 누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전 또 시켰죠. 대준이 예은이 얼른 미안해 사랑해 뽀뽀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저를 조종하지 마세요. 전 조종되지 않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명령어처럼 들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아까는 달래든 얘기할 때는 했는데 조종하려고 막 명령적으로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조종하지 마세요. 조종하지 말아요. 제목 어떡하지. 얼마 전 시아버님 생신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생신 선물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에다가 봉투에 30만원을 넣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호. 근데 시댁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집 앞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몰래 친구에게 비상금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돌려준다고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우선 대충 가방에 넣고 시댁으로 향했죠.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고 준비한 용돈 봉투를 축하드려요 아버님 하고 제가 드렸죠. 근데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준 봉투를 드린 거예요. 200만원입니다. 네, 수표인가 봐요. 수표. 예, 헷갈리죠. 다행히 아버님은 금액은 확인 안 하시고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바꿔치기! 바꿔치기! 아버님 옆에 살짝 앉아서 30만 원 봉투를 넣고 200만 원 봉투를 빼는 거야. 전 아버님 막걸리 한잔 하세요 하고 계획대로 아버님 옆에 앉았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님 옷 주머니로 손을 서서히 뻗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걸 넣고 이걸 넣고 그리고 빼는 거야. 꼭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데 어찌나 겁이 나던지 그렇지만 전 아버님 주머니에 30짜리 봉투를 넣는 걸 성공하고 말았답니다. 했어. 일단 넣었어. 네. 이 어려운 걸 성공하니 지금 총 230만 원이 23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찌나 기쁘던지 꼭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처럼 좋아서 웃음결에 환호성까지 지르고 말았죠. 예! 이야! 오! 아싸라며! 전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울면서 갔답니다. 30만 원짜리 봉투를 넣는 걸 성공한 걸 너무 기쁜 나머지 200만 원짜리 봉투 빼는 걸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날 아버지 대박, 아버지 대박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아버님께 생일 선물로 드리고 왔답니다. 아버님이 엄청 엄청 진짜 엄청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익명입니다. 익명. 남자들만 아는 계절. 2000년대 초 특공대를 나온 예비역병장입니다. 뭐 제가 자원한 건 아니고 그냥 훈련소 차출로 뽑힌 케이스죠. 제가 현역이었을 땐 한겨울에 훈련의 일환으로 꽁꽁은 계곡물에 얼음을 깨서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처음엔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그러다 잘못되는 건 아닌가 겁도 났지만 어느 정도 몸을 풀고 열을 낸 상태로 들어가면 뭐 버틸만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함께하는 전우들의 온기가 있으니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갓 배치받은 신병은 극복하지 못했나 보더라고요. 얼음물 입술을 끝내고 다들 젖은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울먹이는 거예요. 야! 야 각범! 괜찮냐? 그러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보던 범이가 울먹이며 없는데 말입니다.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 네. 뭐가? 그게 그 알이 없어졌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없어져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남자분들은 아시죠? 추운 날씨가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은 체온 조절을 위해 음낭이 미친 듯이 확 줄어들어서 수축이 되는 저희들은 한 번씩 경험해 봤기에 아니 그래도 없어질 정도도 아니지. 또 자신감을 곽범이를 네? 달래며 모닥불 쪽으로 데려갔죠. 한 10분쯤 지났을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야 곽범아 다시 찾아봐. 아예 지금쯤 돌아왔을 거야. 그 말에 손을 넣어 이리저리 만지던 곽범이가 표정이 서서히 밝아지면서 말했습니다. 김병장님!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게 다 있습니다! 아니, 야, 그지? 돌아왔지? 하나도 검색이 안 됐던 거야? 야, 걔가 갈 데가 어딨냐고 어딜 가니 그게. 아유, 거봐, 내가 돌아온다 그랬잖아. 역시나 남자에겐 그것은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와. 자, 유연호 씨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때 교양 수업 가운데 서양 음악의 감상이라는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얘도 잘해. 클래식에 클자도 모르지만 그냥 쉬워 보였고 또 서클 동기 중에 클래식이 조예가 깊은 친구가 같이 수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 볼 때 편하겠다는 장점도 있었죠. 그 수업은 저와 제 친구들에겐 취침 시간이었습니다. 2시간 내내 자장가가 울려 퍼졌으니까. 그치. 클래식 음악 2시간 들으면 졸립다는 분들 꽤 계시죠. 그렇죠. 그러다 찾아온 기말고사. 시험은 음악을 들려주면 그 제목을 적는 형식이었습니다. 클래식을 잘 아는 친구를 앞에 앉히고 그 주위로 저를 포함한 다른 친구들이 둘러앉아서는 친구가 전달해주는 정답 쪽지로 답을 작성하기로 했죠. 쪽지는 순조롭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1번부터 쭉쭉 자신있게 답안을 채워나가는데 8번쯤이었나? 쪽지를 받고 갑자기 무척 당황이 됐어요. 거긴 분명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떡방앗간의 아가씨. 어?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클래식 제목인 거죠? 그렇죠. 클래식 제목인데 아름다운 떡방앗간의 아가씨. 순간 의심이 들었어요. 유럽에도 떡이 있었나?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오스트리아의 떡. 그렇지. 이게 유럽 음악이니까. 클래식 음악. 떡이라고는 안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떡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뭐 브레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유럽 그림들에 나오는 물레방앗간이 떡짓한 곳인가? 지금 들리는 음악의 쿵쿵 소리가 떡 짓는 소리인가? 절구 소리. 그때 뒤에 친구가 쿡쿡 찌르며 답쪽지를 바로 돌릴 것을 요청했고 어쩔 수 없이 전 찜찜함을 뒤로 한 채 아름다운 떡 방앗간의 아가씨라고 답을 적고 쪽지를 넘겼죠. 그리고 얼마 후 담당 교수님이 수강생 전원을 소집하셨습니다. 교수님이에요. 이번 시험은 매우 실망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떡방앗간의 아가씨라고 쓴 학생 모두 일어나세요. 모두야 모두. 다 돌았고 종이가 다 돌았어. 그러자 의자 끄는 소리가 드르르르 들리면서 반 이상의 학생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학생들입니다.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란 음악 들어보긴 했나요? 물레방앗간이었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 말고도 떡방앗간 아저씨도 모두 일어나세요. 떡방에 뭐? 아저씨 아저씨. 떡방앗간 아저씨도 모두 일어나세요. 네, 흘려본 거야 흘려본 거야. 빨리 빨리 돌려야 되니까. 아저씨가 아저씨. 떡방앗간이니까 아저씨겠지. 좀 멀리서 본 거야. 걔들은 좀 멀리서 본 거야. 두 명이 더 일어났고 저희 모두는 전부 제 시험을 받았습니다. 도합 50명이었어요.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한동안 제 위와 장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시로 몸 밖으로 계속 가스를 배출하고 있었어요. 방에서도 뽕, 거실에서도 뽕, 동생 방에서도 뽕, 화장실에서도 뽕, 그냥 여기서 뽕뽕 꼈다 그러지 뭐 길게 썼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뽕뽕뽕. 민망했지만 가스를 몸에 가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나오려고 하면 더욱더 힘을 주었죠. 뿌앙!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유 쟤 좀 봐라 쟤 요새 왜 저런데니 하우 냄새 쟤를 어쩜 좋아 야 네 방에서만 껴 옛날 얘기에 그냥 며느리가 방귀 끼다가 그냥 참다 그냥 끼고 쫓겨난 얘기 있지 쟤도 그거 쫓겨오는 거 아니니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제가 몇 개월 뒤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남동생이 합세를 해서 아 진짜 누나 왜 그래 진짜 그냥 혼자 살아 그러려면 등등 막 놀려댔어요. 하지만 아빠는 가볍게 미소만 띄우시고 별 말씀도 반응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아빠 등에 딱 달라붙어서 아빠밖에 없다고 그런 건 했었어요. 그러던 며칠 전 저녁 식사 후에 제가 또 방귀를 꼈어요. 뻥! 그날따라 냄새가 완전 심했는지 엄마와 남동생의 반응은 더 격렬했어요. 아유 쟤 이제 방으로 추방해버려 저거! 거실에 못 나오게! 아씨 들어가 얼른! 아 뭐냐 진짜! 물론 제가 맡아도 좀 심하긴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냄새가 심해도 추방이라니. 전혀 유일한 제편이 아빠 등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아빠라고 불쌍하게 불렀어요. 그러자 아빠가 그날은 조용히 한마디 하셨어요. 환경부에 전화해라. 환경부에. 너는 환경 파괴범이야. 김민수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제목은 새우잡이입니다. 새우잡이? 대학생 때 단기 알바를 알아보던 중 꽤 괜찮은 일자리를 추천받았어요. 그건 바로 새우잡이 알바. 응? 예? 이게 알바가 있다고? 아 있죠. 그래요? 있겠죠. 예, 사실 새우잡이 하면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다고도 하고 결정적으로 이 페이가 워낙 세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선장님과 선원들을 만나러 딱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선장님과 선원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제 상상으로는 모두가 시시꺼멓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생고기 뜯어먹게 생긴 얼굴을 상상했었는데 얼굴들이 너무나 뽀얗고 도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새우잡이 배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너무 깔끔했고요. 그래서 안심하고 일단 승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가지 않아 역시나 속이 울렁울렁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왜 이래 오늘? 오늘 왜?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사실. 아니 오늘 저 슬슬 멀미가 시작된 거죠. 배멀미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온 멀미약을 하나 먹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선원분이 오시더니 저기 저기 혹시 멀미약 남은 거 하나 약이 혹시 남은 게 아니 멀미가 심해가지고 이런 베테랑 선원분들도 멀미를 다 하다니 유독 험한 바다인가 보다 하면 이게 정말 불안한 마음에 또 남은 멀미약을 마침 드렸습니다. 몇 분 뒤 또 다른 선원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 혹시 멀미약 남은 게 있나? 야 멀미약이? 이러시는 거야. 저는 뭔가 이상해서 저 혹시 배 몇 년 타셨어요? 그러자 선원 일께서 저요? 저 오늘 처음인데요? 선원 이께서도 어? 저도 처음인데 그럼 그쪽도? 네 거기 모인 선원들 저까지 포함 오늘 모두 처음 온 거라 다들 얼굴이 뽀얗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셋 모두 선실해서 멀미로 쓰러져 있는데 갑자기 선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선장인데 왜 그래? 아 선장님도 선장님. 멀미해요. 선장님 물려. 왜 이래? 오늘 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선실 바닥에 저희랑 같이 벌렁 눕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선장님께 선장님 그렇게 배를 많이 타셨는데도 배멀미가 있으신가 봐요. 이랬더니 선장님 말씀이 아유 뭔 소리야. 아유 배 뽑은 지 열흘 됐어. 아유 죽었네. 아직까지 배멀미 적응 중이야. 아우 약 남은 거 있어? 아우 세상에 알고 보니 배도 쇠삥 선장님도 쇠삥 선원들도 쇠삥 저와 선원들 모두 눈이 동그래져서 쇠삥 그렇게 배를 돌려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신 분입니다. 이것이 과학이다라는 제목이에요. 과학에 부쩍 관심이 있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중북 자연과학 체험관을 가기로 했어요. 간만에 부모님까지 모시고 3대가 주말 나들이 겸 가족여행으로 떠났죠. 가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많더군요. 그중에 벤더그래프 발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시죠? 정전기를 직접 체험하는 장비로 어허. 손을 대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막 삐죽삐죽 막 이렇게 쓰는 거. 우리가 손을 딱 대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삐죽삐죽 손. 사진 보여드릴까요? 사진 아니 없나 본데. 네. 나만 보고 있어갖고 지금. 조금만. 저도 봐가지고. 나온다. 진짜 저렇게 써요? 저렇게 되는 거야. 저 정도까지 쓰는 거야 머리가. 근데 애들 얼마나 재밌겠어 이게. 그러니까 아이는 무척이나 신기한 듯 발전기에 손을 댔다가 하면서 머리카락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참 보시던 저희 아버지도 나서시더라고요. 아, 나도 해봐야겠어. 나와봐. 비켜봐. 문제는 저희 아버지는 20년째 모발 가발을 착용 중이시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100% 가발이 서지 않을 텐데 괜히 실험했다가 머리카락도 안 서고 가발인 거 탈로만 나면 그래서 말려도 봤지만 재밌고 싸줘. 이거 나도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통째로 뜨는 거 아니야 이거?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벤더그래프 발전기 앞으로 다가간 아버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고 역시나 인조 머리카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뿌듯한 표정을 지으시며 된다. 되는 것 같다.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위를 쓱 둘러보시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는 바지를 정리하는 척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서 서서 우와 야 여기 돈 썼어 되는데 이거
라고 하셨습니다. 여튼간 끝이 좀 이상한데요. 충북 자연과학 체험관으로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요. 그렇지. 아, 몸에 있는 털이니까.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그날은 대학 동창회 결혼식 전날 피로연이 열린 날. 당시 저는 절친과 구로에서 자취를 할 때였고 피로연 장소는 신림이었습니다. 자취방과 피로연 장소가 가깝다 보니 자취방으로 술 취한 동창들이 몰려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친구와 저는 피로연 장을 갔다가 조용히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오는 전화들도 무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현관문을 꽝꽝 두들기는 거예요. 부서질 듯 두들기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여니 대학 시절 특이하기로 유명했던 형과 후배들이었습니다. 술 취한 형이 네! 전화 왜 안 받냐 인마! 진짜 집 찾기 겁나 힘들지 힘들었는데 이러며 데리고 온 후배들을 앉으라고 한 후 저희에게 먹을 거 없냐며 라면을 끓여라 술을 사와라 이러며 부엌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정말 먹을 게 없었고 저와 제 친구는 우리는 자야겠으니 알아서 하라고 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행동이 벌어질지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형이 냉장고에 붙은 족발집 스티커를 발견했습니다. 형은 정말 배가 고팠는지 바로 전화를 걸어 주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위치를 묻는 족발집 종업원 물음에 형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여기요?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냐면 냉장고 앞이에요. 어디냐고 묻는 말에 종업원의 말에 형은 계속 아 그러니까 여기가 하얀 냉장고가 있는데 내가 거기 앞에 스티커를 붙여놨거든요. 그 냉장고 앞이라니까 말해줬는데 자꾸 불어 냉장고 앞이라니까 이 진짜 냉장고 앞으로 갈 거예요 조깅해서. 저와 제 친구는 형님 손에 있었던 전화기를 빼서 얼른 족발집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했고 죄송한 마음에 대자로 주문을 했어요. 박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아들의 이해. 저희 아들은 애기였을 때부터 아빠가 엄마 옆에 우는 걸 싫어했어요. 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빠가 엄마 옆에 오면 엄마를 너무 좋았나 보지. 엄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막 그런 거지. 아 진짜? 잘 놀다가도 엄마랑 아빠가 같이 붙으면 붙는다는 게? 아 가까이 갔다고요. 예, 예 그렇겠죠. 왜 예. 그러십니까? 누구니까요? 김태균 씨 왜 그러십니까? 예, 가까이 붙으면 뭐 다가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붙는다는 얘기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 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마랑 아빠가 가까이 붙으면 울면서 떼어놓았고 그런 애들 있어 진짜 떨어지라고 막 이러고 심지어는 아빠 아 퇴근하고 심지어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아빠한테 악을 쓰면서 뭐 아들인데 아들이에요 뭐가 이유가 있겠죠 악을 쓰면서 아빠 나가 야 이거 이건 아 이거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김태균 씨 표정이 나가 그래서 카메라 보고 하시잖아요 예예 예. 소리 지르며 울 정도였어요. 아빠가 많이 서운했었죠. 그러던 아이는 어느덧 엉뚱하지만 예의 바르게 자라났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저와 남편에게 아주 정중히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땐 죄송했어요. 전 정말 그땐 두 분이 그런 사이인 줄 몰랐어요. 이게 뭐야? 아, 뭘 배우고 온 거야? 아, 순서를 반대로 알았나 봐요. 네. 이러면서 진지하고도 음흉하게 저희를 쳐다보며 웃더라고요. 그날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대요. 그런 사이라니? 뭔 사이를 말하는 거니? 가까운 사이. 이강희 씨의 사연입니다. 사업하느라 항상 지치고 힘든 이모부가 걱정스러워서 이모는 라면 같은 건 절대 안 먹이고 몸에 좋다는 보양식만 해드렸고 그렇게 두 분은 50이 넘는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보셨어요. 야 50이 넘어서 야 이거는 라면을 떠나서 굉장한 열정이 있지 않으면 큰 아이와 무려 16살 차이가 나는 막내의 탄생에 처음엔 모두들 걱정이 컸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이모 가족들은 너무 행복했고 웃을 일도 많아졌죠. 그런데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일까요? 요 녀석은 유치원생인데 수시로 바지에 오줌을 쌉니다.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나이인데 자꾸 실수를 하자 가족들이 안 되겠다 엄하게 혼내서 버릇을 고치자 결심을 했고 막내가 오줌을 싸면 가족들은 돌아가며 막내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꾸짖으면 더 그러는데 다 큰애가 자꾸 이렇게 오줌을 싸. 너 일어나 초등학교 가서 오줌 쌀래? 자꾸 오줌 싸는 애들은 저기 다리 밑에 버리고 온다. 야, 얘 참 가보경장. 놈의 다리 밑에는 뭐가 응? 그렇게 많이 갖다 버리고. 가보경장 시절 얘기를 항상 친절하던 가족들의 변화에 막내는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어요. 틈만 나면 누나들에게 와서 애교를 부리던 녀석이 갈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이모부가 맛있는 치킨을 사오셔도 시큰둥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 한동안 잠잠했던 막내는 또 유치원에서 오줌을 쌌고 혼날 것을 알기에 차마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파트 현관 앞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장을 다녀오던 이모가 뭐야 너 왜 안 들어가고 있어? 너 오줌 쌌니? 말하기 무섭게 비닐봉지 안에서 오줌 싼 바지를 꺼내 복도에 내팽개치며 막내가 소리 질렀어요. 그래 내가 좀 쌌다 어쩔래 그냥 다리 밑에 버려. 너무 화가 나서 부들부들 온몸을 떨면서 반항을 하더래요. 이모는 너무 귀엽고 미안해서 다시는 그 문제를 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젠 전혀 안 싸요. 그럼요. 안 싸죠. 윤경성 씨. 백화점 선글라스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말입니다. 유대위 선글라스입니다. 윤경성 씨. 누나랑 저 여자 사람 친구 셋이 백화점을 갔어요.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는데 친구가 우리 선글라스 좀 보고 가자 하길래 저도 관심 있어서 냉큼 따라갔어요. 전 사실 한 번도 선글라스를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 매장에 도착해 이것저것 각자 써보기 시작했죠. 누나가 먼저 하나를 골랐고 하나를 딱 껴보면서 경상도 분이신가 누나가 어땠나? 어? 잘 어울린다 괜찮네. 얼굴 많이 가려서 그런가? 야 니도 한번 써봐라. 어? 전 누나가 추천해준 누나가 쓰던 선글라스를 껴봤어요. 거울을 보며 내심 만족해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친구와 누나가 동시에 아하하하 먹고 저거 이러며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거예요. 당초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갔죠. 그때 점원을 슬쩍 봤더니 역시나 웃음을 참는 듯 손님 다른 것도 한번 껴보세요 이러더군요. 옆에서 한참 웃던 누나는 다가오더니 니 이거 사서 개그맨 시험 한번 봐라. 어? 바로 되겠다. 옆에 있던 친구도 진짜 한번 해봐. 딱 들어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선글라스만 딱 써. 그러면 너 합격이야. 이러면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피식거리던 점원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었나 봐요. 조용히 한마디를 하더군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선글라스 낀 제 얼굴이 많이 웃긴가 봐요. 전 잘 모르나 사연 좀 하나 올려보지. 아. 제목 코골이는 괴로워. 자.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5살 직장인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겪은 일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오전 반차를 낸 저는 용무를 마치고 조금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이 시작되고 불 꺼진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집사람이 요즘 코 고는 소리가 부쩍 커졌어 병원이라도 가보는 게 어때? 라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반차라 점심시간 뒤로도 1시간가량 시간이 남아있던 차에 잘 됐다 하고 회사 근처에 수면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코골이가 심합니다. 가끔 제 코 고는 소리 때문에 깨고 집사람도 아기도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돌아앉으시더니 가만있자 코 고는 소리와 크기를 제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직접 그 재현을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코골이로 병원에 온 거니까 온 게 처음이니까 아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서 조금 소심하게 이제 코를 골아봤습니다. 아 자는 게 아니라 아 코를 고는 소리를 내라고. 제가 한 이 정도 요 정도 아 이제 약한데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 힘을 다해서 코골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아유 잘한다. 민상이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전에 좀 코를 좀 먹은 것 같은데요. 여기 뭐가 좀 그 시원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시더니 아 이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잠들다 쓰러지십니다. 이러면서 제 말을 믿지 않으셨고 이에 저는 아닙니다. 저 진짜 이렇게 골아요. 이대로 몇 시간도 곤다니까요. 그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20분 가량을 계속 코골기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제 등을 두드리면서 말을 걸더군요. 저기 이 과장님 지금 코를 너무 심하게 고셔가지고요. 다들 근무 중인데 내 꿈이었습니다. 뭐야 뭐야 완전 뭐야. 아니 무서워. 뭐야 뭐야 회사에서 잔 거야? 회사에서 잔 거지. 회사에서 잔 거지. 불꽃이 사무실에 갔다 그랬잖아 아까 자기 돌아갔고. 와. 근데 점심시간 제자리에 앉은 그 자세 그대로 잠이 들어서는 수면 클리닉 가는 꿈을 꾼 거였고 저렇게 큰 소리로 코를 골았던 겁니다. 너무 창피해서 저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꿈이었네. 꿈이었어. 박선영 씨의 사연입니다. 죽일 놈의 기억력. 저는 평소에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어느 여름날 남자친구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익숙한 풍경과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어머 저기 맞지? 그때 여름에 우리 저기 갔잖아. 남친은 씩 웃었고요. 전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때 에어컨 고장나서 엄청 고생했는데요. 아이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남친이 고생? 어디서? 야 이 대형 사고인데. 아 왜? 저 땡땡 모텔. 대형 사고인데. 아. 이 말을 던지기가 무섭게 온몸에 갑자기 전율을 느꼈어요. 손과 겨드랑이에서는 땀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가 걔가 아닌가? 야가 걔가 아닌가? 어떡하지? 남친은 말이 없어졌고 순간 흐르는 살벌한 정적. 지금 남친이랑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하는 마음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미소를 띄우며 오빠 근데 우리 거기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왔지? 에어컨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그냥 나왔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들어가기만 했다가 그냥 나왔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더 이상한데. 주절주절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가고 그랬더니 남친이 아 그러게 더 좋은 데로 가지 그랬어. 아이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쿨하게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줬고 전 뒤끝 없는 남친 모습에 반해 그 사람과 결혼해서 올해 12년 차입니다. 덮어준 거지 이렇게 그냥. 장성환 씨의 사연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34살 장성환입니다. 이 사연은 제 이야기가 아닌 엄청 친한 동생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밝히면 모두 자기 이야기 같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인도의 바로 아래에 있어요. 영어권이라 유학생들도 종종 와서 공부를 하지요. 제 친한 동생도 스리랑카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던 녀석인데요. 영어를 잘하진 않았지만 자신감이 그렇게 넘쳤어요. 처음으로 혼자서 스리랑카에서 패스트푸드에가 음료를 주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 녀석이 먹고 싶었던 건 쉐이크였어요. 영어로는 뭐 별로지만 자신감은 대단했고 녀석은 직원이 무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아주 당당하게 딸기 쉐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쉐이크. 자, 딸기. 당연히 직원은 못 알아들었죠. Sorry? What? 딸기 쉐이크. You know? 딸기 쉐이크. Sorry? What? 녀석은 자신감이 더 충만해서 아 이놈이 내가 허를 너무 굴려서 못 알아듣나? 역시 난 발음이 좋아 이러면서 외쳤대요. 딸기 쉐이크. 미쳤나 봐. 딸기. Do you know? Don't you know? 딸기. 이 녀석을 끝까지 알아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주문을 성공했고 참나 패스트푸드 직원이 영어를 엄청 못하네 이러면서 나왔대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헬스장 목욕탕에서 머리를 말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나도 열심히 너무 열심히 드라이로 사타구니 털을 말리고 계셨어요. 털만? 그때 다른 아저씨가 아, 다 같이 쓰는 건데 머리카락만 말리세요. 이것도 머리카락이야. 머리에서 나야 머리카락이죠. 아 그건 고춧가락 아닙니까? 고춧가락 일본어인가요? 고춧가락 본돈이요 고춧가락 됐을까? 고춧가락이야. 그 말에 할아버지는 발끈하시면서 뭔 소리야? 몸에서 나는 전 다 머리카락이지. 난 여기다 샴푸 린스도 써. 아우 진짜. 야 린스도. 야 차분해지겠다. 고춧가락이야? 고춧가락이야 림프로 산소 좋아. 나 여기다 샴푸 린스도 써.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억지 좀 그만 부리세요. 억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가슴을 치시며 아유 억울해. 아유 억울해. 야. 야. 냄새 맡아봐. 냄새 맡아봐. 샴푸 린스 썼는지 나 진짜 린스 했어. 냄새 맡아봐. 아유 억울해. 할아버지 아주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연이 구린 거죠. 뉴욕에서 감기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래네요. 라고 소개해 주세요. 감기가 들어간 거예요. 뉴욕에서 감기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익명으로 소개해 준 사연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세요. 라고 써주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한국에 근무했을 때가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과장님은 완전 아들 바보였어요. 같은 사무실에 과장님과 대리님 두 분에게 각각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아이들이 생일도 갖고 생일도 일주일 차 제가 신입으로 왔을 때 두 아이들의 나이는 15개월 정도 이제 막 돌잔치를 끝내고 걸어다니는 아이였죠. 아침마다 두 분의 아들 자랑 배틀로 일과는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라 아이에 대해서는 완전 지식 제로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내내 좋으시겠어요 라고 맞장구를 칠 때였는데 과장님이 먼저 우리 아들은 똥오줌을 기가 막히게 가려요. 그러자 대리님이 똥오줌은 기본이죠. 우리 아들은 한글도 뛰고 영어 알파벳도 마스터 있다니까요. 그럼 과장님이 야야 우리 아들은 벌써 99단 7단까지 외웠어. 돌지런 애가 무슨 알파벳 99단을 잘 모르는 제가 들어도 과장이 좀 심했어요. 과장님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과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우리 아들은 이제 내 이름을 기억해 이러는 거예요. 과장님 성함은 이재식. 어제 걸어다니면서 이재식 이랬다는 거 이러더라니까. 근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과장님께서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고백했어요. 주말에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말하는 걸 자세히 듣게 되는데 아빠뿐만이 아니고 처남 장인어른 모든 남자들에게 이재식 이랬대요.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이재식이 아니라 이좌식이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꾸짖고 다니더래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들이 똥을 아무데나 싸고 엄마들이 엄마 말 안 들어서 과장님이 몇 번 무서운 표현을 짓고 이 자식이 그러면 혼을 냈대요.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식 이랬대는데 우리 아들이 천재가 아닌가 천재가 아닌가 봐 이러셨는데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종훈 태진아의 자식 걱정. 진짜 아이들은 금방 따라합니다. 어느 모녀의 대화. 재밌겠다. 익명.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제 뒤로 모녀로 보이는 두 분이 타더라고요. 두 분 다 목소리가 큰 편이라 대화 내용을 안 듣고 싶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엄마 변비는 좀 어때? 아유 뭐야 야, 맨날 그렇지 뭐 내가 뭐 엄마 배에 힘을 줘도 안 나오는 걸 어떡하니? 물을 많이 마셔. 과일 채소도 많이 먹고. 아이고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얘. 그 배심이 약해져 갖고 변기에 암만 앉아 있어도 그냥 배에 힘이 안 들어가요. 참 이상하단 말이야. 아, 또 뭐가? 아니 배심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은 넷이나 낳았대? 아무리 그래도 애 낳는 것보다는 똥 싸는 게 훨씬 쉽지 않아? 그 말에 몇 초간 생각하던 아주머니께서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년아, 내가 똥구멍으로 애를 낳았냐? 내가 똥구멍으로 널 낳았어? 뭔 말을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버스
승객 절반이 빵 터졌어요. 저만 엿들은 게 아니었나 봐요. 어. 이건 엿드는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뭐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